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부산의 한 연립주택 화재 진압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살인 방화 용의자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머리를 감싼 채 도로를 서성이던 50대 남성 A씨. 안전봉으로 도로를 가로막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출동하고 이 남성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4층짜리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집 현관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불을 지른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A씨가 살인용의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한 번씩 오더라고. 자주 나는 안 보고 우리 잘 못 봤는데 한 번씩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둘이 다. 화재 현장 부근에서 A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도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범행은 단순히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 또 주변의 행동, 그리고 뭐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입증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